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슈니첼에 왔습니다. 드디어 슈니첼을 먹어보는 날. 여기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데도 많고. 근데 그런 데보다는 조금 동네 맛집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약간 동네에 있는 작은 슈니첼이거든요. 근데 리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지금 한 시간이 2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손님은 없는데 들어오자마자 슈니첼 튀기고 계시는 거야. 손 직접 이렇게 쌓여있었고. 그러니까 오픈 키친이고 약간 좀 각을 잡고 해주시더라고요. Thank you. 레몬 소다 큰 걸로 시켰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계시고 뭔가 사장님이랑 아들 같지 않아? 둘이 대화를 막 하더니 엄청 각을 잡고 막 튀기시는 거야. 그래서 꼭 인스타랑 언급해달라고. 아, 여기 인스타 있어? 알만 먹어도. 네네. 근데 벌써 맛있는 거잖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조금 많은 거 같아서 작은 거 시켰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작은 거. 제가 손이 큰 편이거든요. 제 손이 작은 편이거든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이고 얘가 코르동 블루. 코르동 블루는 치즈가스 같은 거래요. 먹어볼게요. 예. 저 기본부터 먹어봅니다. 네네. 슈니첼은 소스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하지만 전 한국인이기 때문에 케첩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한 1유로 안 했던 것 같은데? 0. 몇 유로? 맞아요. 0.8? 그리고 이거는 포크, 돼지고기랑 칠면조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야미. 드디어 먹어본다 이거. 그니까. 그냥 약간 냉동 슈니첼 전문가거든요. 마트에 파는 냉동 슈니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어. 돈가스처럼 먹는 것 같아. 확실히 달라. 냉동이랑 튀김이 달라. 튀김. 이게 튀김이 진짜 얇고 근데 딱 붙어있지가 않다? 그니까 좀 잘 떨어져. 하나도 안 느껴지지 않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내가 일단 그건 기본이지만 하나도 없네. 맛있다. 감자 왜 이렇게 잘 튀겼냐. 감자 왜 이렇게 맛있어? 이번엔 코르동 블루. 가르면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잔뜩은 아니고 들어있어요. 혹시나 이 집에 오시면은 이 집에 치즈가 따로 있거든요. 치즈 슈니첼. 그럼 그냥 슬라이스 치즈를 얹어주더라. 조심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짜란. 훨씬 맛있어. 난 이게 더 맛있다. 이건 더 맛있다. 맛이 더 풍성해. 난 이만큼만 먹을게. 오빠가 이거 먹어. 알겠어, 알겠어. 저희 남편 요즘 제 6회 성장기를 맞이해서 0.5mm 정도 크게 내려있거든요. 밥 먹은 지 아직 2시간 정도 됐는데 배고프다고 사람을 막 옆에서 쫄쫄 걸어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성장기에게 슈니첼. 아, 근데 오늘 저희 계획이 어떻게 되죠? 아, 저희 오늘 계획. 일단은 여기서 슈니첼 먹고, 오늘 카페에 가서 한사발이 하고, 카페인 충전하고, 또 준이는 뭐 빵을 먹던 거 하겠죠? 저희 남편은? 맞아요. 다음에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겁니다. 여기도 스케이트 탈 데가 또 있더라고, 야외. 전반적인 컨셉은 유럽 겨울을 즐기는 방법. 그런가요? How to enjoy. 근데 이거 지금 여름이야, 한국. 아, 맞네. 준비해야지, 이거. 비행기 특히 끊고. 준비해야지. 아, 근데 여기 처음 왔을 때 눈 푹 서러고 그래서 엄청 추웠는데 지금 날이 엄청 풀렸어요. 지금 8도거든요, 8도? 집이 너무 더워. 더워서 나오니까 오히려 시원한 정도. 근데 심지어 집에 난방도 안 떼고 있거든요, 지금 더워서. 뭐라 그래, 단열이 너무 잘 돼갖고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집이 아니더라, 진짜. 확실히 추운 나라에 오니까 겨울에 집이 따뜻해. 포르투갈 이런 데는 집이 좀 추웠잖아. 포르투갈은 추위에 대비를 안 하는 느낌인데 여긴 확실히 해요. 여긴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름 날씨도 좋고 그리고 가격이. 근데 영상이 업로드 될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가 때문에. 저희는 뭐 11유로, 12유로 선으로 먹었는데 보통 시내에서 줄 엄청 서는 데 많거든요. 그런데 가면 25유로씩 해요. 취향 차이겠지만 이런 집이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비싼 값은 산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재미일 것이다. 미친아, 미친 만큼 여기에 완전 죽어지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놀이동산 가시는 분들은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놀이동산 근처예요. 근데 엄청 많았는데 야금야금 다 먹게 된다? 그래요. 사실은 남겼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카페 가려고 했는데 걸어가려고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요. 소화도 시킬 겸 걸어가서 또 뭐 먹어야 돼? 소화시킨 김에 겸사겸사. 시킨 김에? Yeah, can you together? Thank you, sir. Thank you. Okay. 갑시다.
그거. 아, 여기 형님한테 그거 해야 돼. 인스타 물어봐야 돼. 아, 그래. 인스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인스타를 꼭 적어가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게시물이 이거 하나인데요. 물어보니까 엄청 머쓱해하면서 뭘 하신지 알아? 아니, 내년부터 우리 인스타 좀 할 건데. 이거 그거다. 새해 목표 인스타 열심히 하기. 그리고 올리게 되면 자기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연락은 이메일로밖에 안 돼. 아, 이게 올라갈 땐 내년에 올라갈 거니까 못하고 지금은 게시물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새해 목표 이루셨는지 확인할 거예요. 우린 카페로 가자. 걸어가겠습니다. 뭐야, 깜짝이야. 갑자기 태권도? 영웅 태권도? 찐 그냥 도장이야. 그런가 봐. 저기 관람차 보인다. 놀이공원 벌써 해진다. 너무 지금 3시 반이야. 3시 반인데 노을 집니까? 됐지? 이런 게 또 겨울 유럽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뛰던 사람 놀라웠어. 저분 아까 조금씩 뛰고 있었는데 벌써 따라오셔갖고 또 앞지르셨네. 당신의 달리기를 응원합니다. 커밍. 카페에 앉았고요.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었는데 옆에 레스토랑도 자리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도 같은 회사라서 앉아도 된대요. 근데 여기 마침 자리가 나서 저는 여기 앉았습니다. 크루아상, 아이스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어. 레미추라이. 맛있지? 오, 진짜 맛있다. 여기 라떼 잘하네. 고소해. 산미. 산미? 요즘 산미 좋아. 이거 먹어볼까? 그러자. 블루베리. 오빠 이거 원조형을 시켰어? 안에 블루베리 필링 들어있는 걸 줄 알고? 아니야? 블루베리를 갈아서 넣었나 봐. 약간 먼치킨 그런 거야? 블루베리... 짠, 좀 별로야. 그래? 좀 건강한 맛이야. 아, 뭔지 모르겠지? 약간 사찰 음식 같아요. 뭐 자연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뭉친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뭔가 오트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막 씹혀. 아이, 쿠라상이나 먹자. 그래. 이거는 뭐 말해 뭐해, 쿠라상. 말모지 말모.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 아니야? 이 버터 향이 진짜 미쳤어, 먹어봐. 오마이갓. 아, 여기 맛있다. 커피가 진짜 맛있고 베이커리는 근데 가격 생각하면 조금 가격만큼은 안 해요. 크루아상도 4.5유로니까 되게 비싼 편이야. 비싸네. 이 정도 맛은 해야 돼 지금. 맛이 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래서 비싼 만큼 맛있는 거고. 아니, 이거 내가 근데 건강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거 장수간식. 아, 근데 여기 직원 두 명에서 감당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보여. 근데 되게 친절하지 않아? 근데 진짜 친절해. 그러니까 원래 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바쁘면 좀 친절하기 힘든데 엄청 친절해요. 저희 스케이트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어. 가보자. 사람 많은데? 저희는 6시 이후 걸로 탈 거예요. 지금 5시 반인데 6시부터는 3.5유로 할인해 주거든요. 주말에는 8유로, 평일에는 7유로. 원래는 11.5유로. Can you get ticket for 2? After 6 p.m. and we need to borrow skates. 와, 사람 많다. 사람 여기도 사람 진짜 많다. 크기는 부다페스트보다 작다. 한 반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또 누군가는 고여있는데 또? 오케이, 청정수 투입. 오케이. 청정수 투입하러 갑시다. 오케이. 물타 렌탈 갑시다. 반납? 돼요. 오케이, 디파짓 100유로. Hello. Hi. Two skates. Okay. Yeah, here's a ticket. One ID, please. We're gonna use cash deposit. Okay. Yeah, please. 100, right? Yes. Yeah, here's 100. Okay. Thank you. Got it. Thank you. 너무 예쁘다. 가볼까? 가보자. 오. 여보. 아? 초반에는 맡아줘. 아, 오케이. 카메라가. 가보자고. 화이팅! 오늘의 미션, 넘어지지 않기. 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네. 전 여기 있을게요. 타고 있어. 우와, 저기 하키도 하나 봐요. 우와,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나 보다. 오,
오빠 저기 하키 경기 한다? 하키 경기? 근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이 스케이트 근데, 스케이트 훨씬 좋아. 어 달라 달라. 어 손 안 잡아줘도 돼? 잡아줘. 잡아줘? 봐봐 봐봐 하키 하키. 어 몸싸움 죽이는데? 저기서 공 뺏고 있어. 와 난리도 아니야 지금. 사투 중 사투 중. 아니? 왜? 그냥 쿨하게. 나 쿨하게 가는 모습 좀 찍어줘. 오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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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오. 아 여기 빙질이 안 좋네. 막 저기 막 뒤로 타고 난리 나는데. 오케이 나 자극 받았어. 뭐, 카메라 끕니다. 저 맹연수 들어갑니다. 컬링 있어 컬링. 대박. 오 신기하다. 실제로 처음 봐. 그니까. 힘들어. 부해. 뭐야? 아니 뭐 타고 있는데 정빙을 하네? 뭐 야생이야. 와 날 버리고 갔어? 아니 아니. 야. 아니 뭐 이래? 뭐 모기차도 아니고? 와 이거 뭐야? 지금 밟고 가면 매끈한 거 타고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지금 막 타랑 여기에서 타잖아 미끄러운 데서만. 아니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야생이야. 와 진짜 야생이다. 어 우리만 지금 멈춰 있어. 개의치 않아. 그니까. 저희 또 맹연수 들어갑니다. 네. 달라진 모습 기대해 주세요. 오빠 뭐해? 왜 왜? 잠시 쉬는 중인데? 나 너무 빨라. 난 너무 빠른 것 같아. 아직 내 속도를 이겨낼 수 없어. 이 안에서 타는 사람은 뭐야? 그냥 귀여운 사람들이지. 오빠도 여기 안에서 타.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근데 꾸러기들이 너무 많아. 안에서 지금 빙수 만들고 있어 다들. 아 그래? 어. 땡큐. 와 뷰 죽인다. 그니까 엄청 따뜻해. 아 좋다. 어, 이게 겨울 유럽이지. 이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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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펭귄은 그냥 주워다 쓰는 건가? 그치 그냥 아무나 버려져 있어. 아무나 막 써. 응. 그 애들이 그냥 타다가 집어 던지고 그냥 가버리던데. 대여하는 개념이 아닌가 봐. 어. 오빠도 하나 주워다 써. 아니 아까 어른들 밀고 가는 거 봤어? 어, 엄청 보기 안 좋더라. 어? 다시 출발? 네, 저는 갈게요. 엄청 잘하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고인물 주도 공장. 거의 석유. 오, 저 빨리 가는데? 오, 보기 안 좋은데? 오. 나도 이제 졸업이야. 나도 이제 필요 없어. 오, 저 빠르던데? 어? 와, 너무 빠른데, 이제? 저희 이제 다 타고 나왔고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다는데? 어. 오빠 이제 진짜 잘 타더라. 나 이제 그거 같아. 튜토리얼 끝나고 초보자 존으로 들어왔어. 어, 이제 레벨 0. 내가 가다가 뭐 저녁 먹을 거 있으면 먹을까? 그러자. 아니면 마트에서 뭐 간단하게 파는 거 있으면? 아, 나 콩나물 먹고 싶어. 어? 거기서 그거 먹을까? 어디? 아시아 뷔페. 거기 문 열어볼까? 거기서 밥. 갑자기 마켓 발견. 이게 뭐야? 와 너무 예쁘다. 이것 봐봐. 와 대박이지? 여기 광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아 택시 옵니다. 택시잖아 우리 아까 뽑아서. 잔뜩 뽑았지? 100유로 있어 100유로. 그리고 다른 장소 어, 볼까? 근데 뭐 줄 너무 길어. 이게 다 줄이야. 어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어. 크레페 이렇게 맛있어? 어? 오늘 다 닫고 계시는데? 어 화장 분위기네. 8시인데 벌써 닫아? 아쉽네. 아쉬운 대로 귀걸이나 구경해야지. 우와 반지가 엄청 특이해. 오케이. 좀 커 보인다 나. 만든 게 없네. 해조 목마가 좀 특이한데? 와 진짜 특이해. 자전거야.
도대체 세상의 가치는 뭐야? 너무 웃긴데? 아 너무 귀엽다. 자전거 지원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출발할 수 있어. 그러자는 웁니다. 결국 엄마가 탔습니다. 근데 여기 돼지고기가 없어. 봐봐. 그렇네. 이게 빅박스인데 자기가 담는 거거든요. 6.9유로예요. 스몰은 5.9. 오늘의 저녁. 야채 우동 그리고 빅박스. 빅박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먹어볼까? 어. 약간 중국 그냥 먹어보면 알 것 같아. 중국 국물이야. 어? 근데 괜찮다. 나쁘진 않거든? 근데 우동이 아니야. 근데 생각한 맛이 아닐 뿐. 근데 면 맛있다. 짠. 이것도 먹고 싶었는데. 아니 간이 쫙 됐는데? 근데 나 지금 서 있어. 아 그래? 의자가 안 돼? 이게 너무 높아. 앉으면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이렇게 간다가 이렇게 쓰게 돼 그냥. 치킨 맛있어? 응. 난 이걸로만 먹고 싶다. 빅박스를 치킨으로만 채워도 이득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2유로 더 내야 돼. 그래? 밑에 밥이나 국수 안 깔면 2유로 더 내라고 했어. 깔면 되지, 밥. 깔고? 오케이, 오케이. 응. 근데 약간 깐풍 소스 같은 거다. 스타일 달아하게? 달아하게 스타일. 그저 그렇다고 하려 했는데 맛있네요. 이게 가격이 비쌌으면 별로일 텐데 가격이 좀 싸요. 가격이 싸서 괜찮아요. 2층에 옆에는 회전초밥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회전초밥 있습니다. 하지만 초밥은 비싸니까. 초밥은 언젠가 일본에서 먹죠. 아 일본에서? 진짜 여기 근데 가게가 좀 기묘하지 않아? 왜냐면 여기 저기 옆에는 불판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불고기랑 갈비 그리고 왼쪽에는 회전초밥 팔고 아래에는 스시랑 중국식 요리. 소리가 잘 들어갈 것 같거든요. 소리 잘 들어가?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스케이트 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온천하러 가요. 좀 지지러 갑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은 나오는 온천이 있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올데이 패스랑 3시간짜리 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가도 한 2시간 하고 나오기 때문에 3시간짜리로 네 목욕탕 간다는 개념으로 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약간 그건가? 경기도? 널널하다 그지? 긴 외곽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린 사람들 다 여기 들어가요 지금. 어. 재밌겠다. 오 진짜 커. 무슨 박물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게. 아 예약 안 한 사람은 이쪽이네. 저희 끝나고 나왔는데 촬영을 못했어요. 카메라 같은 걸 들고 물 안에 못 들어간대요. 밖에서는 찍어도 되는데 안에서는 못 찍는다고 해서 그냥 좀 그래가지고 즐기고 왔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넓어. 엄청 넓어요. 어. 진짜. 여기 한번 와보시는 거 추천드린다. 일단 야외풀이 한 5개인가 있어요. 막 키즈풀에는 미끄럼틀도 있고 슬라이드, 튜브로 타는 슬라이드도 있고 맨몸 슬라이드 있고 마사지 나오는 것도 한 3, 4개 있고 안에는 좀 따뜻하거든요. 실내는 거기도 막 4~5개씩 있어요. 마사지 존들이 그거를 막 돌아다니면서 즐겼는데 진짜 최고였다. 아 그리고 여기 계산 어떻게 하냐면은 3시간이 기본이고 3시간이 27유로예요 그리고 락커하면 1유로 추가되고 탈의실이 공용이라서 둘이서 오면 그냥 한 개만 해도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 3시간부터는 1분당 0.05유로 그래서 저희 3분 늦게 나와가지고 0.15유로 추가됐습니다. 네 돈을 먼저 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 그냥 있었던 시간만큼 계산을 후불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저희 잘 쉬었고 너무 배고파서 또 마켓으로 갑니다. 이번엔 다른 마켓. 여기에서 제일 큰 마켓. 크고 예쁘다고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아니 그리고 여기 갔다 오니까 피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 아 피부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딱 씻고 나왔는데 피부가 막 번떡번떡 거리는 거야. 어. 있을 때는 딱히 막 온천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유황 냄새도 안 나고. 근데 막 좋네. 엄청
뜨끈뜨끈 막 지그지그 끓진 않아요. 그런 거 기대하면 좀 실망할 수도 있어. 진짜 깐난쟁이들도 막 둥둥 떠다니고 너무 귀여워. 미끄럼틀이 지금 왜 이렇게 꿀잼이냐? 그러니까 좀 부끄럽지만 아기들 사이에 끼어서 탔습니다. 원래 안 타는 거면 안 탈라 했는데 아니, 엄마 아빠들도 타길래 그래 저희도 애는 없지만 서로의 보호자 개념으로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일단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어 너무 고파. 8분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너무 예쁘다. 벌써 예쁘다. 엄청 화려하네 여기는. 아직 정면으로 안 왔는데도 벌써 예뻐. 어. I only have one wish for the shooting star. Holy night. Send me someone to love.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다. 여긴 거 같아. 와 사람 너무 많다. 이거 다 줄이야? 그런가 봐. 아니 이것도 다 바이오야. 지금 정차를 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 어, 일단 먹어야 돼. 어, 잡히는 거 먹어야겠다. 뭘로 시켰어? 요거 요거. 오, 제일 좋아, 왼쪽에 좋아. 있는 거. 오. 오. 핫도그 사기 성공. 드디어. 성공. 빨리 먹어보자. 인증샷 인증샷. 배고파도 못 참지. 슈트폰 대성당과 함께하는. 네, 여기 시청이야 여보. 아 시청. 먹어볼게요. 오 뭐야 뭐야 사라졌어요. 뜨거워. 아니 즙이 팡팡 터져. 응. 대박. 조심해 조심해. 맛있지? 와 근데 이 인파를 쫓고 가야 돼. 이게 둘러보기가 가능한 걸까? 와 그냥 떠밀려서 가는 거야. 지금 저희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이렇게 다들 회전목마 보면서 밀려가는겨? 다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축제지 뭐. 와 진짜 이게 축제다. 야, 이게 뭐야? 뭐야? 여기서 뭐가 나와. 사랑이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저기로 가는 거야? 저기로 가서 하트가 불이 켜졌어. 다들 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버리는데? 아니 너무 그냥 바로 가자. 하트 반품인데? 왕트리. 와 대왕트리 너무 예뻐. 진짜 커요. 그치 이 건물만한 거잖아 지금. 오. 랑구스 냄새 상쾌 해결해. 사람 많다. 어 마늘 소스 냄새 나. 여기 진짜 바이오 오가닉이 대세네. 바이오 아니면 음식을 못 파는 수준이야 거의. 그러니까 뭐가 있나? 하이. 하이. Can I get one sour cream langus for topping cheese and sweet corn and one mulled wine, please. Yeah. 아니 나 미친 거야. 뭐야? 줄이 진짜 길어요. 보이세요? 저기가 가게거든요. 먹으면서 기다립시다. 네. 맛있어. 맛있어? 아저씨 와인 마시세요? 아유 뜨끈하니 좋네요 아주 그냥. 아 피부가 굉장히 뽀송하신데 오늘 뭐 하셨나 봐요. 오늘 온천 갔다 왔어요? 비엔나 온천 좋더라고. 물 좋아 아주. 아가씨도 한번 가봐요. 저도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디파짓은 5유로예요. 좀 더 비싸. 저번에 얼마였지? 2유로. 2유로? 어. 두 배가 넘어. 그런데. 근데 컵이 더 예쁘긴 해 확실히. 어. 더 의미가 있는 컵이긴 해. 하지만 저희는 반납할 겁니다. 네. Sour cream, cheese and sweet corn, please. Sour cream, cheese and sweet corn. Yeah, please. Sour cream, cheese and sweet cor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줄로 가서 먹어볼까? 그러자, 그러자. 사람들 줄 봐. 와, 이걸 우리가 쓴 거야? 줄이 더 길어졌어. 어. 맛있어. 맛있어? 야, 진짜 역시 헝가리가 훨씬 맛있다. 그래, 차이가 좀 있어. 반죽 차이가 너무 커. 손에 들었는데 달라. 여긴 쫀득함은 거의 없어. 신기한 거 많지 않아? 와. 맛있겠다. 뭐 하나 먹어볼까? 이거 많이 먹던데? 이거 먹자. Hello, one please. $2.50. 이거 번역하면 뭔 줄 알아? 그냥 폼 컵이야. 거품? 거품 컵. 거품 컵.
근데 다 이거 먹더라 진짜.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씩 먹더라고. 애나 어른이나? 어. 어? 인사 잘 안 한다. 근데 뭔데? 그냥 크림이야. 그냥 크림이야? 생크림? 진짜 맛있어. 욕망의 맛이야. 욕망의 맛. 맛있다. 과일 찍어 먹고 싶다. 그치? 너무 예쁘다. 우와, 불 켜져. 여기서 피어나나 봐. 와, 대박. 어, 돌아간다. 진짜 귀엽다. 준 씨는 샌드위치를 시키셨다면서요? 예예예. 예. 아, 아직 배가 안 차셨나봐요. 예예예. 예. 파이팅. 드셔보시죠. 네, 치즈가 휴지와 하나가 됐네요. 치즈의 휴지와.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이거 컵 귀엽다. 그지? 이 컵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치즈 아저씨의 부활. 전 핫초코 아줌마. 아저씨 토스트 잘 먹지? 엄청 맛있는 건 아니고 그냥 분위기야, 분위기. 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분위기야. 비엔나 소세지는 맛있어. 맞아, 비엔나 소세지는 진짜 인정이다. 역시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런가 봐. 나 오늘 꿀잠 잘 것 같아. 나도. 아까 나올 때 이미 꿀잠 가게였거든. 저거 보자. 미쳤다. 네, 산타 할아버지 조금 힘들게 서 있음. 어. 거의 스쿼트. 약간 벌 쏘듯이. 아무튼 저희는 먹을 만큼 먹고 놀 만큼 다 놀아서 집에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해요. 맞아요. 비 내서 겨울에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면서 쭉 놀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재밌으셨길.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 이거 케이크 진짜 예쁘지? 오. 나 이거 사고 싶어. 좀 예쁘다 진짜. 아, 너무 예뻐. 이거 봐, 이거 임금님. 난 이거 버섯. 아, 이 트리도 예쁘다 이거. 여보 여보 여보.